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모든 거짓, 오해, 잘못된 생각, 염려들의 진리의 빛 가운데 물러가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시사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들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흐르는 중심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산을 모두 형에게 뺏긴 흥부네 집에 제비가 둥지를 짓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 뱀이 제비 집을 공격하자 제비는 그만 둥지에서 떨어졌고 뭐가 부러졌습니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제비를 불쌍히 여긴 흥부는 마음을 다해서 제비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비가 가져다 준 씨앗을 심자 큰 박이 자라났고 박 속에서 보물이 나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놀부는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제비를 잡아서 강제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나 흥부와 달리 놀부가 심었던 박 속에서는 똥물이 나왔고 도둑놈들이 나와서 놀부의 재산을 전부 훔쳐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제비를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치료한 흥부에게는 복이 임했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제비를 치료한 농부의 그 마음 속은 하늘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슬픔, 인간의 눈물에도 두 가지 눈물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눈물이 존재하는데 슬픔과 애통을 통해서 한 사람은 살리고 그 삶을 복되게 하는 슬픔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애통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애통도.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많이 힘드시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가정 안의 문제와 마음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으로 애통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애통이 아니라 내 삶을 살리고 복되게 하며 은혜 충만하게 하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애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큰 문제를 만났거나 실패했을 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실패해서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는데 그것이 복이라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말씀하신 애통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가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근심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을 이룬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것은 내가 소원하던 것, 내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다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에 다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안타까움과 슬픔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애통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욕망과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세상의 근심을 버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야곱은 지금까지 홀로 있는 고독의 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성공해보려고 하다가 보니 그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가면에 쓴 채 연극하는 길을 삶을 살았어요. 가면 쓰고 연극하는 그 길을 살았어요. 그러나 삶에 다가온 위기 속에서 그는 비로소 혼자 되었어요. 혼자 되었어요. 아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정직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자리, 고독의 약복강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는 이 약복강의 사건을 보면서 야곱이 먼저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씨름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시작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세상 방법을 의지하며 살던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싸움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셨습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은 허리와 엉치 부근으로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의 근원을 치심으로 야곱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했어요. 바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아내 라일도 얻어냈고 내 힘으로 양도 염소도 늘리고 내 힘으로 성공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다라고 믿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내 삶에 필요한 분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벅지 관절에 힘을 잃었을 때 야곱은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약복강 나루토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어울리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자리, 영적 고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나의 욕망이라는 관절을 치심으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야곱처럼 주님께 매달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가면을 벗읍시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임을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기까지 주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축복하시기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세요. 그럴 때 슬픔과 눈물 가득한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에 다가올 때마다 원망함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며 나의 삶을 다시 읽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은혜의 약복강에서 삶을 직면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의 헬라를 살펴보면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애통할 때 나의 곁에서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신다.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친한 친구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마음을 쏟아놔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하셨습니까? 위로받으러 갔다가 더 상처받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위로하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위로를 구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제자들은 굴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급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언제나 좋은 친구의 선한 목자로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고독감,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고독감 내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곁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은 내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더 크게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실 때 성령은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진리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며 세상 욕망의 바다를 향해 달려갈 때에 말씀의 바늘로 우리를 쿡 찔러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터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설교를 들은 후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은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에 찔림을 받았어요.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탁 찔리면 탁 말씀의 판으로 찔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 찔림을 받고 통탄해하는 사람들 향해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진리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길을 바꾸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다 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제약된 방향하는 길에 섰는데 내가 회개하고 나니 탁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길을 바꾸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다. 즉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약된 삶, 나의 욕심을 채우려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라는 의식을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베풀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 보면 물에 몸을 담궜다 다시 나오는 단순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물에 몸을 담근다는 것은 내가 머리까지 푹 들어갑니다. 몸을 물에 담근다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함께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때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 천당 내 천당이란 말이에요. 즉 베드로는 죄의 길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방향을 바꿔라.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령의 찔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찔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귀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어떤 찔림도 없고 어떤 깨달음도 없이 그저 예배 드렸다는 사실로 만족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금가운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체험하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지만 성령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복이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성령의 복 받을 저다. 오늘 이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내 중심의 삶을 회개하고 주 예수께로 돌이킵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삐뚤어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육을 은혜 가운데로 똑바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의 은혜로운 설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깨웠던 프랜시스 쉐퍼 목사님은 암으로 숨지기 얼마 전에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 행복을 구하십니까? 행복은 영어로 뭐요? happin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happen은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발생하다. 즉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란 우연히 생겨나는 것, 우연히 돈을 벌고 우연히 출세하고 우연히 유명한 사람이 되는 우연히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뭡니까? 블레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상을 만드는 집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아멘.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새벽기도 12살 때부터 초록불 들고 다니던 제게 복이 되시사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담남 목사로 세워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은혜의 약복강에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합시다. 세상의 삶을 살면서 잃어버리고 실패한 것으로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것으로 인하여 애통합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셔서 제약된 길, 삐뚤어진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려진 구원의 복, 형통의 복, 성령 충만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